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작가 손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자가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시는 사이에 제가 이 정적을 잠깐 메울게요. 너무 춥죠? 제가 오늘 한세 사람 정도를 만났는데 다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일 추운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만난 세 사람의 연령대가 20대, 30대, 그리고 그래서 너네 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40대 후반의 친구를 만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일 추운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이 정말 춥기는 추운가 보다 이러면서 왔어요. 이렇게 추운 날 게다가 서울도 아닌 전주에서 이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그 와주신 벗님들 제가 벗이란 말을 좋아해서 이 말을 그냥 잘 쓰는데 그 아마 이제 이런 벗님들 덕분에 아마도 그 한국 문학과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직 얼마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무지 반갑고요. 우리 사회자님이세요. 예. 준비하셨네.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데요. 그냥 사회를 보시고 오늘은 제 행사로 하면 어떨까요? 급격히 변경해서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데요. 예. 그럼 이제 전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 노동, 문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김선우 선생님의 그 산문과 그리고 시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추려서 그 우리 노동과 일에 대한 이슈를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낭독을 조금씩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형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좀 추려서 하나씩의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 포인터는 없어도 될것 같고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 포인터를 저희가 넘기면 되는 건가요? 좀 보시겠어요? 어허. 네, 되는군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유서입니다. 유서와 관련된, 특히 노동자의 유서와 관련된 선생님의 글이 여러 편이 있어요. 특히 이 부상당한 천사에게라는 산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어떤 발제를 해 보았습니다. 분급의 지옥이라는 부상당한 천사에게서 나온 글입니다. 분급, 즉 시급, 1급 시급이 아닌 분단위 돈을 받는 노동자가 남긴 유서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글이니까요. 정동진의 34살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이곳이 해가 뜨는 곳이기에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라는 말도 유서에 적혀 있다. 이긴 산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발췌를 했습니다. 사실 유서들이 노동자들이 일종의 분신을 하면서 남긴 유서들이 많은데 내용이 비슷한 부분 비슷게 저한테는 특이할 점이랄까요?
유서는 자기 삶을 정리하는 글이잖아요. 근데 보통 노동자들이 그 특히 이제 운동가로서 운동하다 분신할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글들이 유서에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으며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제가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쓰여진 유서들을 모아봤습니다. 두산중공업 노동자가 2003년에 쓴 자필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불법이라니 가진 자의 법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통운 노동자가 2009년에 남긴 유서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고 최종범 씨가 남긴 유서에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서 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를 바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런 유서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전태일 씨가 남긴 유서잖아요. 거기도 보면 돌 수만 있다면, 잃을 수만 있다면으로 유서가 끝나거든요. 내 삶이 끝나는데 누군가의 삶을 위한 유서를, 자기 죽음을 누군가의 삶을 위해 바치는 듯한 유서를 남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왜 이렇게 마치 자기의 책무를 그 다음에 타인에게 상속시키는 것 같은 유서를 남기는 일들이 2000년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물어보고 제가 답하면서 괜찮을까요? 과연 객석에서 볼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나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우선 사실 일, 노동, 문학이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학에서 기대하는 어떤 따뜻함, 위로 뭐 이런 것과는 오늘의 주제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이 벌써 유서잖아요.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들을 아마도 우리는 이 시간에 퍽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외면하는 자리에서 문학은 꼽히지 않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주제를 문학이 감싸안고 외연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한 시대를 문학하는 자로 창작하고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정면 돌파다 이렇게 이 주제를 삼은 거고요. 오늘 발제를 해서 토막토막 읽어드릴 산문은 방금 손아람 작가께서 소개해 주신 부상당한 천사에게라고 하는 제 그 산문집 안에서 손 작가께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발췌를 미리 해주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 부상당한 천사에게에서를 낭독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손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공유 가능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물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일하고 살잖아요. 노동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리고 정말 빡세게 일하고 살아요. 갈수록 빡세게 일하고 살아요. 마치 내 삶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 전체적인 그 노동의 강도가 한 개인에게서 개인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속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진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노동자들의 유서로 우리가 그 가장 가슴 깊이 기억하는 최초의 것은 아마도 전태일의 유서겠죠. 저도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었던 20대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어봤던,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쏟아봤던 첫 번째 독서의 기억이에요. 전태일의 죽음은 당연히 더 이상 못 보겠는 이 어린 나와 같이 일하는 이 어린 여공들을 어떻게 지킬까, 이 어린 동료들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 절절한 성찰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그 뼈아픈 슬로건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아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가 아니다, 내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 하나를 외치기 위해서 그 분신을 해야 했던 그 시절로부터 지금 한 4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때로부터 얼마큼 나아졌나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는 분급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2013년쯤 됐어요. 그때 저는 분급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직원의 이야기예요. 물론 하청 직원이기 때문에 더 가혹했겠죠. 수리를 하러 이동하는 시간,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시간, 수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다 빼고 오직 수리하는 시간만 분 단위로 쳐서 1분당 255원을 계산을 받은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한 달 임금이 7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분급에 따라서 그런 참혹한 노동을 하면서 게다가 또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노조 활동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국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 자살률 최고가 뭐 십몇 년째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 자살률 중에 정말 자살은 얼마나 될까? 사실 자살이라고 계산되는 그 자살률 안에는 사회적 타살의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많고 그것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포장해버리거나 서둘러 잊어버리는 타살과 살해의 반복의 역사가 지금 너무나 깊어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살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자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살이라는 말로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고 살아보려고 그리고 내 옆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노동하려고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이것은 명백한 살해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공감대의 확장을 위해서 평범한 우리들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이 더 아마 귀 많이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주변을 내 사람들을 조금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눈가기를 많이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시스템의 조정, 시스템을 바꾸는 일까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좀 힘을 키워 가야 되겠죠. 네. 그죠? 예. 저는 타살이라는 것, 네. 그리고 이 죽음들이 결국에는 노동을 상품 가치로 평가하는 어떤 시장주의에 대항한 죽음인데 사실 제일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런 각각의 죽음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진 가치처럼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서비스 에서도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삼성전자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나를 바친다. 유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치는 죽음은 사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이 싸움을 알아달라, 보아달라. 나의 죽음을 지불할 테니 보아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여론과 관심이 환기되고 그제서야 본청인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나서서 문제를 어떻게든 그들 입장에서 무마시켜보려고 혹은 해결해보려고 나서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이 삼성전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건 특히 이제 현대에서는 특수한 건 하청인 것 같아요. 하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청이 생각해보면은 노동자에겐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늘 기업에만 유리해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무슨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면, 사실 고객센터 전부 하청이잖아요. 결국에는 항의를 하고 무슨 환불을 요청하든 뭐하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돌아오는 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이다. 뭐 권한이 없다. 하청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 입장에서 불편하고 기업만이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기차역에서 제가 딱 내렸는데 이번은 아니고 전에 그것도 전라도에 있는 기차역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여자 그 청소 노동자, 여자 미화원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그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걸어 나오는데 여자 화장실은 팻말로 막혀 있어요. 예. 그리고 남자 미화원이 청소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장애인 화장실 앞에는 여자 손님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꿔서 청소하면은 아무 서로 다 불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도 불편해 죽겠다고. 그런데 이거 좀 항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가서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소 용역을 남자 화장실 용역과 여자 화장실 하청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직접 하청을 준 게 아니라 KTX 본사에서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가 없대요. 예. 그런데 KTX 본사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중앙의 다른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면 걔네들이 지방마다 또 재하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 이 누가 청소를 맡은지 회사가 누군지도 KTX는 모르고 있어요. 단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객도 불편하고 청소 노동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들은 정말 시급부터가 정규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받고,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됐을 때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알아달라면서 나를 바친다는 유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요 타임에서 사회자 모드로 돌아와서 선생님 사회를 하시라니까요. 그 지금 손아람 작가가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역무실로 찾아가잖아요. 역무실에 가서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문학의 자리랑 겹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런 대답을 듣잖아요. 아, 우리는 규칙상 어쩔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때 굴복하지 않고 본사로 전화를 걸어요. 이게 문학의 자리랑 겹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노동 얘기를 하면서 노동과 문학이, 노동하고 문학이 어떻게 맞나라고 생경할 수도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지금 일상에서 이제 확인하고 계시는 이 증거자세요. 그냥 자기 일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왔다 갔다 시간 쫓기고 그러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는 작가니까 시간이 널널한 거지. 막 바쁘게 출근을 해야 되면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가니까 두리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 발견된 어떤 모순 지점이 있다면 가서 두드리고 물어보고 왜지? 라고 물어보는 그 자리.
그래서 소위 문학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두리번거림, 예술하는 사람들의 어설렁거림,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백해무익한 것 같은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작가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세상에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어떤 곳을 지나치지 않고 웬데요? 도대체 왜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기, 그 자리, 그 자리가 문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 왠지 사회를 잘 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정확하신 말 같아요. 네,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네. 무슨 막 정의감에 넘쳐서 내가 하청 문제, 이 간접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어라고 덤빈 것 같지만 두리번거렸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아니라 일단 그냥 호기심이었거든요. 호기심. 이거 뭐지? 이걸 왜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묻다 묻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생각을 남았는데 사실 제가 바빴으면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겠죠. 그런데 뭔가 호기심은 드는데 뭐 급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걸어보고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유서를 패스합시다. 네, 네, 네 다음으로 너무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가장 무거운 거를 맨 앞에 네, 좀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제가 골라봤는데 실수였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성공했어요. 네, 그 다음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방금 시간, 다룬 네. 그 노동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책 그 부상당한 천사에게서 또 한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발췌된 네, 부분을 낭독해 보실까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요 네. 꼭지는 내 시간을 훔쳐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단 꼭지입니다. 한 사회의 가장 부조리한 문제는 놀고 먹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 게으른 노동자 이야기냐고? 그 반대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작 못 먹는 부조리한 노동의 소외 말이다. 노동자는 자기가 만든 것을 다시 사기 위해 평생 일해야 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등 두드려준 자들은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다. 네, 저는 이 구절은 바로 마르크스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공산당 선언은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사상적 가치보다 문학적 가치가 훨씬 뛰어난 글입니다. 정말 네, 명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공산주의가 사라져도 저는 그 책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 썼고 저는 마르크스주의의 성공 중에 상당 부분은 그 마르크스의 작가로서의 재능에 힘입은 바가 큰 지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굉장히 동감해요. 예, 설득력 네. 있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태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근데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벌지 않고 버는 사람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너무나 압축적이지만 우리가 한 번씩 다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실제 이건희 회장 지금 누워 있지만은 제가 삼성전자 다닌 친구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누워 있지 않았을 때 회장으로서 업무를 할 때 1년에 출근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자택에서 나오질 않고 뭔가를 하는데 아무도 뭘 하는지 모른다. 회장 얼굴을 임원들도 잘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일을 위해 쓰고 노동을 위해 쓰는 시간의 가치, 가격은 이 정도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좀 그 무거운 주제라서 약간 길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이 얘기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모두가 노동을 하죠. 일을 한다고 표현하는. 근데 그 우리가 하는 노동이 지금처럼 우리 지금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왜 일을 해요? 보통? 당신은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일을 왜 한다고 대답하죠? 돈 벌려고. 예, 10명에게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돈 벌려고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팩트니까, 우리의 실상이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일을 돈을 벌려고 했나?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돈을 벌려고 일을 한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 길지 않아요. 고작 250년에서 한 300년 정도 산업혁명 이후 빠른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갖춰져서 지금과 같은 그 신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까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250년, 300년 이전에 소위 우리가 전근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절 주로 농경사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종류의 적당한 정도의 상업적 교류와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남는 물품을 내가 필요한 다른 것들과 교환하고 그 상업적 교환 정도가 그 세계의 물류의 이동의 그 중심이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후로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밥과 내가 입을 옷을 내가 손수 짜고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짓고 의식주를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가능한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 이제 그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든 뭐 직무자에게 종사하든 뭐 목수가 되건 뭐 그러니까 각각 종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어떤 방식의 교환 방식들을 가지면서 근데 자본주의 이후로는 이것이 그 노동이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고 나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던 그 노동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본이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을 대다수가 갖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자본을 소유한 자본 권력이 늘 0.1% 소수였단 말이지. 시작부터가 얽혀 있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인간보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본이 자본 권력이 자본이 돈이 갑이고 사람이 을인 사회가 그냥 톡 까놓고 자본주의 사회예요. 예.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요. 소비를 해요. 그렇게 자본주의 시스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로부터 이만큼 이제 단계가 떠 있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가 된 상태에서 나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재구매해서 나의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된 이 마당에 노동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존과 내 생활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벌 수 있는 돈은 점점 적어지고 노동의 강도는 점점 빡세지고 그러면서 이건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도착이 일어난 지 꽤 오래고 이런 도착 상태를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부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 나의 생존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는 놀아야 된단 말이죠. 쉬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행복하려고. 태어난 자,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 가진 존재로서의 삶의 충만함을 맛보려고 산책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예쁜 새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 나 살아있어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고 이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는 이 시간에 물론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의 이만큼의 퍼센테이지가 내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서 일하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돈 다 쓰고 또 일하고 일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생존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대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막 마치 막힌 회로처럼 보이는 이 회로를 가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챕터 이게 발췌된 챕터가 내 시간을 훔쳐가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챕터라서 제가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조사 선계보, 그러니까 그 불교 계보 중에 뭐 조주나 임제, 백장, 또 뭐 한국의 원효 이런 유명한 걸출한 스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분이 있어요. 원효나 임제나 백장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백장 스님, 당나라 때 스님이에요. 근데 백장 스님의 백장 청규라는 말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 챕터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장청규,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수행 공동체죠. 그러니까 승가 공동체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중이니까, 스님들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물질적, 세속적 세계에서 뭐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자유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것을 수행하는 그 수행 공동체 되게 큰 어른이셨어요. 나이가 이제 되게 많아서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간 시점에도 백장 스님이 마지막까지 딱 놓고 다음날 바로 입적하기 전까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승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을 이제 공동으로 노동하는 걸 울력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노동하는 거, 함께 그 공동체가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그 건물들을 손보고 하는 의식주를 돌보는 노동을 하는 공동의 울려, 그것을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우리도 아마 흔히 그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가 뭐냐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 일하지 아니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을 평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가 공동체 모두에게 그것이 수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규칙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몸소 실천을 하셨고요. 그 너무 꼬부랑 할아버지가 계속 밭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 일하는 거가 안쓰러워서 제자 스님들이 말리기도 했겠지. 그러면 말려서 일을 못하는 날은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그 백장 스님이 이 수행 공동체의 공동체적 어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끝내 지켰던 것에는, 노동하는 그 모두를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노동 자체의 어떤 고귀함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하는 바도 있었겠죠. 중요했겠죠.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나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산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과다하게 요청된 노동이 아니라면. 근데 이제 그런 노동의 고귀함에 플러스해서 이 백장 스님은 아셨던 거죠. 조직 공동체도 조직이잖아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생기면 그 공동체는 틀림없이 부패를 시작한다. 그것이 승가 공동체라 하더라도, 수행 공동체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한 사회예요. 한 사회에서 모두가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생기면 반드시 그 사회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일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먹어버리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더 부패한 사회죠. 한국 사회는 엄청 부패한 사회죠. 한국 사회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일하지 않는 1%가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는 사회는 백장 스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사회겠죠. 일하지 않는 자가 먹는다는 것은 모두가 일하는 사회에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되겠으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사회의 청정한 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지 않으면서 먹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 실천했던 분. 근데 이것은 물론 당나라 때 얘기라 되게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저는 자본주의를 사는 지금과 같은 사회에도 개인 개인의 윤리,
윤리를 넘어서 기업의 윤리 그리고 국가의 윤리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시 탐색되고 조명되고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네. 이 정도 얘기할까요? 예. 네. 저는 딱 들으면서 완벽하게 동의하고 제 여기에 말을 보태기보다는 제가 쓴 책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응수해서 읊어볼게요. 너무 똑같은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제 소설 D-라는 소설인데요. 이 구절은 제가 책장을 인터넷에 4만 원에 산 적이 있는데 그걸 받아놓고도 이걸 어떻게 4만 원에 만들어 팔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그 남양주의 가구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나서 쓴 구절입니다. 책장을 만들어내는데 쓰인 노동시간은 책장의 사용가치를 자명하게 함축한다. 책장의 사용가치에 비해 노동시간이 크게 소요된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줄곧 평가된다. 바로 가격이다. 책장의 경우 4만 원이다. 이때 책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은 구체성과 특수성과 질적 차별성을 잃고 입에 넣어 우물거리는 한우 스테이크 한 점과 동등한 것으로 전락한다. 추상적 숫자가 상품 가치의 척도가 되는 순간 우리 세계에서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의 주인성은 박탈된다. 우리는 아름답게 전시해 놓을 의미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우 스테이크 한 접시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 하루 15시간, 먼지처럼 날리는 톱밥, 유독한 휘발성 가스, 전기 톱날이 아삭한 손가락, 그 모든 것이 한우 스테이크 한 접시와 같다. 하면 선생님이 쓰신 방금 하신 말씀이 제 생각이 정확히 공명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소비자는 왕, 이 키워드는 넘기고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이야기가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넘겨봐도 될까요? 네, 노예라는 너무 우리 무거운 것들만 건드리고 가나요? 오늘은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정면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자. 노예 이야기로 그러면 해보죠. 네. 네. 선생님 부자 노예라는 글이 또 있죠. 노예로 부자 노예를 먼저 읽나요? 네. 한번 건너보세요. 소비자는 왕인가요? 소비자는 왕을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 네. 노예로 네. 들어가 노예. 보려고요. 노예 제가 읽을까요? 네. 노예. 아 이거는 그 너무 비극적인 얘기는 아니네. 이거 희망적인 얘기예요. 네. 하하하. 예, 부자 노예라는 그 챕터 이름을 꼭지에 달았어요. 최초의 돈은 교환의 편리를 위해 고안되었다. 인간이 좀 더 자유롭고 즐겁기 위해 번거로운 노동을 줄이고자 만든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이거 안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러한 쓰임은 급격히 잊혀 이제 돈은 인생 목표가 되기 일쑤다. 돈을 사용해 자유로워져야 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다 죽어가는 기괴한 풍속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이들이 총 16만 7천 명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 78%가 자신이 부자는 아니라고 답했다. 예, 부자는 노예라는 챕터 중에 짧은 한 부분이에요. 물어주세요. 네. 예. 네, 이 네, 요즘에는 이 부자가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78%라고 그러는데 10억이 넘는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사는 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과연 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더 부자들은 또 그건 돈이 아니다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논란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돈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그 논쟁을 똑같은 비트코인과 똑같은 논쟁을 거친 물건이거든요. 최초의 돈이 황금이잖아요. 황금은 지금까지도 비싼데 황금이 왜 돈이 됐냐면 쉽게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캘 수 있고 쉽게 녹여서 채굴할 수가 있고 실용성이 전혀 없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속은 철, 구리 이런 거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데 황금은 너무 물러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 데가 특별히 없으니까 교환용 금속으로 쓰이다가
그래서 철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철에 그 철을 교환하기 위한 어떤 척도로 쓰이던 것이 돈이 되고 보니까 나중에는 철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속이 아니라 철을 들고 찾아가서 빼앗아야 되는 금속이 된 거죠. 그게 황금이 돈이 된 역사거든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비슷하고 사실 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 금융이라는 우리가 숫자들 그런 게 전부 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주객이 던져져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런 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실 또 벗어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 보여. 대체 그럼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선생님? 제가 이걸 띄워놓고 아 아니야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네라고 이야기할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어머나, 태어나 보니 삼성가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태어나 보니 자산이 금융자산만 20억이 넘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부모들이 아직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뭔가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약간 정신승리인가요? 아, 그런데 저는 진실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우리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그 뭐 도시나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나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뇌와 방황과 고민들을 해가면서 친구와 부모들과 의견 뭐 나누고 그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이 평범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긴 인생이라고 하는 도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 모든 성숙의 조건들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의 그 가문들에서는 가지기가 힘들다. 애초부터 어마무시한 돈과 금고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집안에서 그 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라는 것,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을 수밖에 없으며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재벌가 대 재벌가들의 결혼이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 끊임없는 계약과 계산과 그 수지타산을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막 감동하는데 우리는 때가 묻은 걸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가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문학이 있는 그리고 예술이 있는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황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가 겉에서 보면 성공한 영웅들의 역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의 진국은, 인간의 역사의 진면목은 그 당대를 정말로 치열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도 있었던 그랬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소박하고도 깊은 사랑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것, 끊어지지 않고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배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인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소박한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소수자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소소한 사람들과 사물들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다가가고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 자리가 문학의 자리고 예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과 예술이 왜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문학 예술마저 사라지면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자기 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라면 인류는 존재해도 이미 인류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인류가 아닌 것이지 않을까? 인류를 마지막까지 인류 얘기하는 것, 이것은 돈에서 돈으로만 계산되는 재벌가들의 문화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정말 평범한 우리들 후이 감나물려라고 이야기한 이 평범한 선남 선녀들 속에서 희로애락들 속에서 미움과 사랑과 애정 이 모든 것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성숙되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태어났는데 삼성가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세 이런 얘기를 일단 이제 합니다. 네. 네. 이게 이 너무 문학인의 관점이라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제가 비문학인 자본가의 관점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제 자본가의 관점 중에서 하나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중 한 명이라는 워렌 버핏이 지금도 방 3개짜리 일반 작은 주택에 산다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많이 묻는다고 해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여기에 사는 겁니까? 자기 어떤 절제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물었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더 행복했으면 50년 전에 이미 이사 갔다고. 예. 그리고 50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데 저는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 성장 과정에서 제가 많은 탐욕과 욕망했던 많은 것들이 정작 내가 가질 수 없었을 때 했던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손안에 넣게 됐을 때는 절대 제 행복을 채워줬던 게 없거든요. 저에게 대표적으로 그랬던 게 차입니다. 제가 21살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정말 매일 맞아가면서 몰래 저 부모님이 잠드시면은 아빠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렇게 차가 타고 싶었는데 30대 들어가서 제 차가 생기니까 운전을 정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 서울에서는 이 교통체증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면은 하루 기분을 잡치거든요. 차가 있어도 운전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차를 그렇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을 때 명백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을 때는 그게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을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무엇도 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문학가의 관점을 네, 자본가의 언어로 저는 좀 번역해봤습니다. 상호보완. 네. 예. 예.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즐거운 걸로 하기로 했는데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예, 무한한 혁명이에요, 심지어. 예, 이 키워드는 선생님의 시인, 예,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라는 시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시도 선생님이 좀 긴 시이긴 하지만 낭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이게 너무 무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신앙송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예.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의 부제는 2011년을 기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에는 희망버스라는 이제 사회적 그 시민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희망버스 1차 때 혹시 이 중에도 혹시 희망버스를 타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 1차 때 영도 조선소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35m 타워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바로 크레인 밑에 희망버스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진중공업의 그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그 김진숙 지도위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손 올려서 이제 하트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그 35m 크레인 고공 크레인 위에 한 노동자가 올라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측에서는 심지어 용역을 시켜서 그 막 흔들리는 그 크레인에서 그 한 노동자, 나이 50이 된 여성 노동자를 끌어내리려고 용역들이 막 고용이 되고, 그 용역들이 크레인으로 막 다가가고 막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장면의 동영상을 제가 보고,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기서 죽으면 나 못 살겠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막버스를 탄 사람이에요. 김진숙 지도위원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한진중공업의 그 저 부당한 정리해고 사태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도대체 왜 그 아무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무도 말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거대 자본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서 요구한 것은 심지어 자기의 복직도 아니었어요. 예, 부당하게 해고된 내 동료들, 그 동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 보통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빠들, 형, 언니들, 이모들, 삼촌들인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 가장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면 기본 세 식구, 네 식구가 살 길이 막막한, 네, 어떤 종류의 그 인간적 에티켓도 없이, 노동에 대한 일말의 존중감 없이 사람을 쓰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자본가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으면 언제든 버려도 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회용 노동으로 전락한 지금 우리의 노동의 현실이잖아요. 이 비인간성, 이 비인간적인 이 상황을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 것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예, 피터지게 싸워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야 하는 아주 긴 싸움인데, 그 긴 싸움의 초입부에 그녀가 있었어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렇게 이제 그 영도조선소의 담을 넘어서, 담 넘었다고 벌금 300을 받았어요. 냈어요. 이거 후일담이고,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적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았던 것은요, 이토록 탐욕한 정말 그 자본 권력 가지고 있는 계급들이 어쩌면 저렇게 비도덕 불도덕적으로 탐욕한가에 대한 그 화도 하지만, 사실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그때 함께했던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처음 1차 희망버스가 갔을 때 한 2,300명 정도 됐어요. 그게 이제 2차 때, 3차 때 되면서 1,000명, 5,000명 이렇게 늘면서 결국 한진중공업 그 싸움을 했던 김지도는 잘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왔고, 1차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성공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해고되었던 정례구제들이 1차 복직이 가능해졌고, 그런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슨 명망가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지식인들도 아니고 다 그냥 고만고만한 알만한 무슨 우리가 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담 넘어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사랑의 한마디를 나누고 왔던 그 자리의 감동, 이것이 이후에 우리들의 싸움에서도 어떤 전범을 이룰 수 있겠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가?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길게 싸우지 못하는 그 싸움의 초입에서 제가 본 것들, 이제 그것을 쓴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2011년을 기억함. 그 풍경을 나는 이렇게 읽었다. 신을 만들 시간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가녀린 떨림들이 서로의 요람이 되었다. 구해야 할 것은 모두 안에 있었다. 뜨거운 심장을 구근으로 묻은 철골 크레인. 세상 모든 종교의 구도행은 아마도 맨 끝 회랑에 이르러 우리가 서로의 신이 되는 길. 흔들리는 계절들의 성장을
나는 이렇게 읽었다. 사랑합니다. 그 길밖에. 마른 옥수수대 끝에 날개를 펴고 앉은 가벼운 한 주검을 그대의 손길이 쓰다듬고 간 후에 알았다. 세상 모든 돈을 끌어모으면 여기 이 잠자리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있나요? 옥수수 밭을 지나온 바람이 크레인 위에서 함께 속삭였다. 돈으로 여기 이 방울토마토 꽃 한 송이 피울 수 있나요? 오래 흔들린 풀들의 향기가 지평선을 끌어당기며 그윽해졌다. 햇빛의 목소리를 엮어짠 그물을 하늘로 펼쳐 던지는 그대여. 밤이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으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번져온 수많은 눈물방울이 그대와 함께 크레인 끝에 앉아서 말라갔다. 내 목소리는 그대의 손금 끝에 멈추었다. 햇살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오후의 음악을 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을 다해 당신이 되고자 합니다. 받아줄 바닥이 없는 참혹으로부터 튕겨져 떠오르며 별들의 집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온몸에 얼음이 박힌 채 살아온 한 여자의 일생에 대해 빈 그릇에 담기는 어혈의 투명한 슬픔에 대해 세상을 유지하는 노동하는 몸과 탐욕한 자본의 폭력에 대해 마음에 오목하게 들어간 망명지에 대해 골몰하는 시간이다.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길밖에. 인생이란 것의 품위를 지켜갈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압니다. 가냘프지만 함께 우는 손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손들이 서로의 체온을 엮어짠 그물을 검은 하늘로 던져 올릴 때 하나씩의 그물코 기약 없는 사랑의 의지에 뛰어졌던 종이배들이 지상이라는 폭으로 돌아온다. 생생히 울리는 뱃고동. 그 순간에 나는 고대의 악기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태어난 모든 것은 실은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한다. 살아가고 있다. 이 눈부신 창란의 찬란. 이토록 혁명적인 낙관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그 길밖에. 온갖 정교한 논리를 가졌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옛 파르티잔들의 도시가 무겁게 가라앉아 가는 동안 수만 개의 그물코를 가진 하나의 그물이 경쾌하게 뛰어 올려졌다. 공중 천막처럼 펼쳐진 하나의 그물이 무한 하늘 한역에서 하나의 그물코가 되는 그 순간 별들이 움직였다. 창문이 조금 더 열리고 두근거리는 심장이 뾰족한 흰 싹을 공기 중으로 내밀었다. 그 순간에 가녀린 입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처음과 같이. 지금 마주 본 우리가 서로의 신입니다. 나의 혁명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기 선생님 시 읽어봤지만 이 시는 정말 그 중에서도 저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예요. 정말 좋은 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뭐 말을 보태기보다는 저는 사진 한 장을 보태 볼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그 한진중공업 때 크레인 위에 그 김준숙 지도위원의 그 위태로운 모습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크레인이 아닌 굴뚝의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쌍용차 굴뚝 농성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그날도 오늘처럼 추웠던 것 같은데 기다렸는데 저게 지금 굴뚝에서 당시에 10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두 명의 노동자가 쌍용차 정리해 고당한 저 장면은 정확하게 매일 오후 6시마다 밥을 저기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밥을 올려 보내줍니다. 근데 그 밥을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니까 위에서 혹시라도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까 밥을 아래서 밧줄로 묶어주면은 밧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위에서 그러면은 밥을 묶어줘요. 아래서 그것을 밥을 막 길어 올리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저 실루엣은 마치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저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100일을 버티는 싸움의 인상 저한테는 그 느낌이 저 싸움의 100마디 이후보다도 훨씬 더 되게 강렬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께서 그 크레인에서의 그 하트 그게 저에게는 저 굴뚝의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을 넘기고 시간이 저희가 너무 많은 토픽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이제 노동 이야기를 여러 개 했는데 선생님의 노동에 대해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로동 네, 이라는 키워드로 네. 예. 제가 선생님의 예, 그 글을 또 하나 발제해봤죠. 근로동자의 책상 이라는 산문입니다. 네. 이것도 낭독해 주시겠어요? 읽을까요? 예. 네. 근로동자의 책상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이분법은 무의미하다. 글 쓰는 작가는 정신노동자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글쓰기 노동 역시 육체로부터 말미암는다.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 쓰기는 책상 앞에서 몸으로 한다. 시쓰기는 소설에 비해 육체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덜한 대신 일종의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좀 특이한 노동이지만 이 역시 육체 노동이긴 마찬가지다. 소설은 엉덩이 힘으로 쓴다는 말이 있듯이 장편 소설 하나를 탈고하고 나면 엉덩이 굳은 살 박이고 어깨 근육 뭉치고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기 예사다.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창작이 노동이라는 관점에 뭐 동의하고 저도 관련된 뭐 주장과 글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 쓰는 노동이 육체 노동과 똑같다고 말하면 왠지 좀 미안한 기분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가장 느끼는 순간이 제 이사를 좀 자주 해온 편인데 이 이사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그냥 용달 하나를 불러서 용달 기사분이 날라줄 때 저도 그냥 이렇게 같이 둘이서 옮기거든요. 제 이삿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 이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빨리 끝나고 끝내고 저 근처 커피숍 가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글이나 좀 남은 원고나 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과연 육체를 써서 하는 노동과 내 작업이 뭘 똑같은 노동이라고 표현할 때 과연 이 수고로움의 차원에서 이걸 비교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사내가 젊어서 그래. 그런가요? 이 30대의 글쓰기랑 네. 40, 50대의 글쓰기는 진짜 다릅니다. 좀 공포스러운 네. 이야기인데요. 40, 50대 돼보세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터무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20, 30대에는 한 3박 4일 밤을 새워서 뭐를 써도 끄덕없던 우리 왜 시쳇말로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가 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의 청춘들을 만나면 정말 그 세상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그 나이 인생의 긴 인생 중에 사실 그때는 딱 20, 30대, 20대, 30대 중반 잠깐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 기간에 한국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다 스펙 쌓고 취직을 하려고 목매달고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넓은 세상과 아주 빡세게 부딪혀도 회복을 금방 할 수 있는 나이가 육체적 특성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나이가 바로 청춘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우리의 청춘들이 너무 책상 앞에서 너무 그 골골하면서 보내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20, 30대 작가와 40, 50대 작가는 아마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이제 40쯤 되니까 밤을 세워서 일을 하면 다음날 하루를 쉬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50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외부 행사를 잡는 시간과 글쓰기가 이렇게 부딪힐 때 웬만하면 내 에너지를 좀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는 쪽으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야지 글쓰기가 유지되는 그런 몸의 시대가 시기가 오기는 와요. 네. 한편으로 제가 더 묻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이 이 지금 산문 내용만 봐도 네. 그 어떤 예술에서의 물리적 실행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강하게 두시고 계시잖아요. 네. 반면에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창작자들조차도 예술은 몸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벌어지는 사태가 조영남 씨 그의 그 대작 사건 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사실 빈번해요. 이 작가들 문학에선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은 문학에서도 이제 대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하면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술은 머리로 하는 일이니까 난 아이디어를 냈어. 그리고 내 조수가 그걸 그린다, 만든다, 작곡한다. 그건 내 음악이야 라는 것. 그래서 조영남 씨도 붓질 한번 안 하고 아이디어 화투가 꽂힌 꽃병에 꽂힌 화투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그림은 전부 다 조수가 그렸는데 그림이 3천만 원에 팔렸고 조수는 작품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창작자로서는 예술이 분명히 그 아이디어와 컨셉과 생각들을 조직하는 작업에도 분명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물리적 실행, 예술에서 물리적 실행, 노동이라는 것, 물리적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아마 이것을 이제 논쟁에 붙인다면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300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천년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의 관점이 아마 그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라서 나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를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관점은 그래요. 조용남 씨의 그 행위는 도둑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바로 전에 하나 더 드려야 하는 이야기는 제가 글노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자로 살면서 내 노동, 나를 정신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가의 노동은 육체의 노동과 함께 가는 정신노동이고 사실 이거는 분리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정확한 의미로는 사실은 작가도 육체노동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글에서 굳이 그렇게 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작가적 허영에 대한 경계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되게 이상한 전통 속에서 소위 시, 문학이 발전을 해와서 한국에서 시인으로 살기는 사실 퍽 괜찮은 환경입니다. 시인을 한국처럼 존경해주고 어딜 가도 선생님 해주는 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예.
시인은 되게 특수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긴 해서 시인에 대한 전반적인 존경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인 혹은 시에 대해서 보내는 존경에는 제가 시를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불편한 부분을 고백하자면 그게 뭐냐면 소위 전근대적 사회, 조선사 시대 사회에서 양반이고 귀족 계급이고 왕족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했던 것은 시문쓰기였어요. 예, 문자를 다룰 수 있어야만 권력자가 되었고 문자를 다룰 수 있어야만 특권 계급, 지배 계급이 되었어요. 선비들은 전부 문자를 다루는데 선비들이 정권의 중요한 것들을 다 해먹었어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자기 권력을 재생산했던 그 계급이에요. 그 전통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통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사회는 그 문자 권력의 폐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한 방식으로 신분 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너무 많은 그 악행을 했다라고 저는 시인이긴 하지만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양반은 그냥 손짓 하나면 노동하지 않고 손짓 하나면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가 손짓 하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말미암은 곳이 정신노동은 고귀하고 육체노동은 천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것의 격차를 만들어 놓은 사회에 대한 저의 모멸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펜떼 굴리는 사람에 대한 우리 환상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 조금만 노동하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사실은 윤리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적 성찰을 정직하게 그할수 있는 지성인이라면 작가라면 사실 펜떼만 굴려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를 그 매우 반성적으로 그 자신의 현재에 매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나 그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무직 노동과 육체 노동. 방금 아람 씨가 이삿짐 나르는 그 육체 노동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상을 움직여가는 노동의 팔할은 몸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몸이 움직여서 해내는 일들이 한국처럼 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이것은 가능한 빨리 바뀌어야만 한국이 그나마 조금 나은 사회로 갈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삶의 패턴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배관공이든 자동차 수리공이든 그 몸을 사용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소위 우리가 펜떼 굴려서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의 월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 정신 노동은 고귀해, 육체 노동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구분 자체를 빨리 무화시킬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저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간극을 자꾸만 만들어서 뭔가 어떤 노동은 좋은 것 같고 어떤 노동은 험하게 다뤄져도 되는 것 같고 하는 식의 이 삭막한 구도를 빨리빨리 벗어나고 많이 문제제기할수록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저의 노동, 물론 약간 특이한 노동이긴 하죠. 작가들의 노동은 사실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이 특이한 노동조차 노동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작가의 노동이기 때문에 이삿짐을 나르는 그 청년의 하루 종일의 노동보다 나을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노동의 결과가 어떻게 개개인들에게 리액트 되는지는 저마다의 문제이고 내가 어떤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노동이 더 좋은 노동이다, 아닌 노동이다에 대한 이분법으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야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 플러스가 게다가 예술가가 자기 노동을 노동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뭔가 더 어떤 고귀한 것, 시라고 그 허영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조영남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예.
저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예. 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거는 작가들 중에 조영남 씨 편에 선 작가들이 꽤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흔히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그 보호를 또 한국에서 받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작가들이 조영남이 한 거라고는 야 식물이 된 화투를 그려봐 라고 조수에게 말한 게 밖에 없는데 그게 조영남 작품이라고 라는 질문에서 제가 하나 그때 당시 포토샵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사진만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명작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이것입니다. 네. 그럼 식물이 된 사람을 그려줘라고 조영남이 말하면 채식주의자가 조영남의 연작 소설이 될 수 있니? 저 말하려고 제가 저걸 열심히 포토샵질해서 네, 만들었던 네, 적이 있네요.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노동 자기의 글쓰기를 물리적 노동으로 재규정하는 글을 작가의 글에서 보는 건 굉장히 흔한 관점이 아니라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나 지나가서요. 이 기회가 없는 삶을 우리 시간은 괜찮은가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아마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함께 임을 잊지 않는 한 괜찮아라는 산문에서 제가 발제해봤습니다. 이것도 낭독해 주시죠. 함께 임을 잊지 않는 한 괜찮아.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그녀에게 근데 왜 여태 가수가 되지 못했느냐고 심사위원이 다소 삐딱하게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래전 그녀의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분명 그녀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은 따뜻한 희망을 동반한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심지어 그 영상조차도 슬펐다. 맥주캔을 따다가 갑자기 눈물이 또 터졌고 눈물로 범벅되어 찝찔을 맺은 맥주를 마시다 지쳐 잠든 밤에 판틴의 노래를 또 듣고 말았다.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삶이 내 꿈을 죽여버렸네. 한 문단, 딱 한 문단이죠? 네. 네. 저는 이 단락은 사실 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년 세대도 이렇게 취직이다 하면서 관문을 다 통과하며 고통을 받지만 이 가수 그리고 예술가들 작가들도 사실 이 관문들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좌절하잖아요. 작가들에게도 이게 사실 등단이라는 관문이 있고 그 관문을 넘지 못해서 글쓰기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업으로 그걸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좌절한 작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지금 글에 나온 것 같은 작가를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한 재작년쯤에 이런 적 있어요. 20년 가까이 글을 써왔는데 그냥 무명 사실 작가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장사나 하면서 살란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술이나 좀 마시자고 자기 작가인 마지막 작가로서 마지막 만남을 하자. 술을 마시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첫 번째 소설을 썼을 때 그거를 문학상에 그 투고를 했는데 그게 최종심에 올라갔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종심 마지막 두 편까지 갔는데 밤새도록 그때 내가 당선만 됐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20년이 지난 작가를 그만둔다는 선언을 한 날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슬픈 거죠. 예. 예. 정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분이 자기 자신을 뭐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약 그때 당선이 됐으면 삶이 좀 달라졌을 수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당선이 됐으면 큰 문학상에 당선이 됐고 한번 주목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인생에 어떤 기로가 생겼을 다른 길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기 오디션에서 떨어진 혹은 오디션에서 뒤늦게 주목받은
그리고 가수가 될 수 없었던, 가수가 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것일 거고, 그리고 취직에서 원하는 직장 혹은 원하는 일을 가질 수 없었던 청년 세대도 아마 다 비슷한, 삶 자체가 오디션이 된 그런 느낌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이 오디션이 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만 해도 이미 지났고요. 그 오디션이라고 할 만한 시기는 아마 여기서 지금 젊은 세대, 아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아직도 강하게 내 삶이 오디션에 놓여 있다라는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청중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이 오디션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많지 않구만. 패스합시다. 아, 정말 없나요? 네, 이거는 이제 필요한 분들 가령 문학 지망생들이 많은 자리면 이 얘기가 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그냥 약간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그 뭐 한국 사회를 일컬어 신분사회라고 한지는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 10%의 이 공고한 탑은 앞으로도 아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90%에 해당하는 우리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척박하고도 광포한 자본의 속도와 운영 속에서 어떻게 이 그나마 어떻게 안간힘을 써서 나의 자리에서 끝끝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평생 아마 평생 싸워야 하는 문제겠죠. 한국적 자본주의가 너무나 천박해서이기도 하고 세계적 자본주의의 추세 자체가 워낙 천박하게 역시 한국적 자본주의를 옥죄고 오는 상황이라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항복하고 투항할 것인가? 항복과 투항을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문학이고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가 하게 되고 또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문학과 예술의 향유마저 그 사라진 사회, 오로지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의 갑인 돈에 종속된 사회가 온다면 인류는 살아있어도 존재해도 인류가 아닐 것이다. 괴물이 되겠지. 이런 것. 인간을 인간으로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쓰잘데없어 보이는, 쓰잘데없이 당신은 왜 살아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은 어떨 때 기뻐요? 당신은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나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것을 묻는,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계속 메아리치듯이 아주 다른 형태로 묻고 있는 문학의 자리,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광폭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삶의 유지, 삶의 향유,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을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돈 벌어서 생존하고, 돈 벌어 생존하고,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내 삶이 를 딱 자각한 순간 딱 스톱하고 책을 한 권 들을 수 있는, 딱 스톱하고 연극을 한 편 보러 갈 수 있는, 딱 스톱하고 미친 듯이 춤 한 번 출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돈을 벌어라라고 명령된 일상의 명령이 아닌 노는 사람으로서, 성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앞으로는 행복 이라고 하는 감각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외부에서 규정된 이 정도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외부의 규정은 지금 우리에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공하면, 이만큼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물질적 기준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갈수록 더 막힌 사회일수록 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중요한 능력은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 저마다의 행복의 창조의 기술, 저마다 자기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연습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상의 속도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상의 속도에서 한번 그 용기를 내서 어떤 일탈을 저지르는 순간, 나는 돈 버는 노예로 살지 않겠어. 나는 내 삶을 향유하기 위해 태어난 거지. 내가 일하러 태어났니?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그 순간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느낌표가 함께 찍힐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나 살고 있는 게 괜찮다. 행복한 것 같아. 행복까지는 너무 관념적인 말처럼 들릴지라도 아무튼 그 행복은 어떤 경우에든지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나로서 처퍽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충만감, 이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 감각의 능력, 향유의 능력, 성찰의 능력,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마치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튼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인가를 던지고 그렇게 던져진 것들을 그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행복을 만들고 이런 그 아주 소소한 그 행복의 감각들, 이것들이 다양해질 때 이토록 광폭한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것이다. 이 자구책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구책이 아니라 자구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즐길 줄 아는 어떤 단계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를 어떤 문화적인,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디션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없는 건가요? 예. 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있으실 겁니다. 다들 어쩌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원하는 자리에 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압력 속에서 원하는 걸 얻었다면 엄청난 압력 속에서 얻었을 거고 못 얻은 경우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된 게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20대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쯤 생각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내내 맨날 시험 보고 뭐 하고, 대학 준비하면 시험 보고 뭐 하고, 근데 대학에 와서도 결국에는 뭐 친구들 다 고시 공부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뭔가 시험이 없는,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않는 직업이 없을까 하다 그냥 떠오르는 게, 그나마 내가 가진 기회를 가지고 해볼 만한 게 작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 충격받았던 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더 이상 들지 않겠다고 작가를 했는데 작가도 등단이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등단하지 않은 작가입니다. 네, 전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글 쓰고 내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가 있으면 책을 내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타르코프스키라는 러시아 영화 감독 있잖아요. 제가 타르코프스키 되게 좋아해서 타르코프스키의 산문집을 20대, 30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타르코프스키의 뭐 주옥 같은 말들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을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작가란, 진정한 작가란 출판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쓰는 자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 문장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저는 등단하기 전이었어요. 예. 이 책이 출간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쓰는 자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들이 더 붙어요. 쓰고 또 써서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그 문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출판의 가능성도 없고 뭐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비로소 진정한 창조자다, 작가다. 이런 얘기에 저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작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그 작가가 아닌 삶이나 작가의 삶이나 다 어렵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그 등단 같은 제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굳이 그 등단에 목매 달고 사실 그 신춘문예 심사 같은 거 해보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턱 까놓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 그래도 되나 만 이야기하지 마시죠, 그런 거. 예예 예. 시간이 우리 많이 없어요. 예. 방금 한 대사가 근데 좋네요. 그걸 저기 작가란을 인간이란으로 바꾸면 인간이란 모두가 실패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삶을 끝까지 그렇게 말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역시 누구에게나 다 역시 적용되는 이야기일 차세대 것 같아요. 최고의 아, 저이 소설가의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명민한 이 정도는 뭐 저기 그냥 전문 직업인 MC들도 다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저희가 남은 시간들을 좀어저 김선우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받고 선생님께서 대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그래요. 네. 자, 뭐 처음 늘 이렇지만은 첫 번째 손 드시는 분은 좀 늦지만 결국에는 뒤에는 경쟁 붙으시다가 절반 이상은 대화를 못 나눠보시고 가시게 됩니다. 예, 전 알고 있어요. 네. 예, 앞에부터. 예, 아, 역시 효과적으로. 이런 게 작가적인 예, 표현이죠. 예, 다 자극받잖아요. 지금 바로 손 올라가죠. 예.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69년생인데 저그 어머님보다 한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게 제가 대학 가서 정말 책만 읽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보면서 좀 실속 있는 것좀 해라 이런 말씀을 되게 줄곧 하셨는데 최근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실속을 좀 차릴 때가 됐다. 근데 그러면서도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작가의 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번쯤 언젠가는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최근에 비유라는 그 문학 웹진이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비유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프로젝트가 자기만의 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 그 자기만의 방을 좀 따가지고 한 건데 그걸 보면은 작가들이 오직 문학으로 자기 작업실을 만들 수 있는가, 자기 작업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한번 내던지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속이라는 게 결국엔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연 전업 작가로 살면서 어떤 실속도 챙기면서 제 작업실도 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아직 제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좀 지금 당장에 좀 갈급한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디션 문제가 그냥 넘겨 문제가 아니었구나. 작가를 꿈꾸고 그리고 소설가로 그 작가 생활을 하기를 원하나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전업 작가로 살면서 자기 작업실을 꾸리고 살수 있는 작가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로 말하면 저는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아닐까요? 10년 단위로가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여러분도 알 만한 정도의 그냥 그 유명한 작가들이 가령 뭐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제가 아는 한그 개인적으로 작업실을 그좀 압박 없이 쓸수 있는 작가는 역시 사회 구조랑 비슷하네요.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사실 늘 작가 작업실을 찾아서 이렇게 좀 떠돌아다녀야 되고, 혹은 뭐 제가 아는 그 동료나 후배 작가들 중에서도 작업을 할때 국립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 열람실에서 수험생들이랑 함께 그 작업을 했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봐요.
소위 초기에 등단을 할 때는 독서실에서 썼다는 친구들, 그리고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열람실에서 바로 옆에 보면은 뭐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여기는 무슨 뭐 준비하고 자격도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그 글을 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로 살면서 전업 작가로 살 수 있는 확률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거는 되게 미안하게도 우리 세대 정도, 뭐 좀 많이 쳐줘서 아람 씨 정도까지, 아람 씨는 30대잖아요. 예. 정도는 전업 작가로 사는 게 근근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대 친구들에게는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라고 제가 그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작가는 출간해주겠다는 것이 없어도 쓰는 자다. 그 정도로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왜 쓰지?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다, 쓰고 싶다, 그래서 쓴다. 이제 쓰는 몸으로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작가인 거잖아요. 그 쓰는 몸으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당신은 작가예요. 등단을 했건 그렇지 않건. 그러니까 그 내가 쓰는 자의 몸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날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뭐든지 그것이 뭐라도 아무튼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져서 그것이 뭐 운이 좋으면 공모제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루트로. 아마 앞으로는 워낙 그 지금 한국의 등단제도 자체가 그 문제도 많고 벽이 너무 높은 데다가 이미 그 문단에 형성된 소위 문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기괴하게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바 앞으로의 등단의 방식은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더 훨씬 더 많이 개방적이고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동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동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동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과 같은 제도적 등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작가로서 살 수 있는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작가가 그런 환경을 행복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이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자기 것으로 개척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등단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그 내 책내기,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에서 행복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그것이 작가로 사는, 장기적으로 작가로 사는 가장 큰 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사랑하면서 쭉 이제 그 끝까지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 10년이면 아무튼 된다. 뭐든 10년 동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아서 창조하면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약간 그 쌀벌한 얘기를 한다면 투신할 수 있을 것인가? 투신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고통과 그 막막함과 그 외로움을 아무튼 쓰는 자의 몸이 되었을 때 희열로 겪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작가고 분명히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제가 딱 그 10년이 걸렸습니다. 먹고 사는 작가가 되니까 정말 무명과 도저히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작가에서 딱 10년이 걸렸는데, 제가 그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정확히 그거였어요. 경제적인 보상을 만약 확신하고 기대했다면 그 10년은 지옥이었을 거고. 그치. 저는 못 버텼을 건데,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야 뭐 안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더라도 난 이게 즐겁고, 취직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다른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10년을 버틸 수 있겠지. 만약 그 경제 보상을 확신했다면 그것은 당첨을 확신하면서 복권을 긁는 거나 저는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경제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작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실은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인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라고. 반드시. 그럼 어머니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공 지진된 다음에 이제 이러시면 이제 그 딱 허를 치고 들어가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년 후에 보겠네. 10년 후에 나랑 토크해요. 네. 그때는 제가 좀 있고 사회를 봐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그럼, 저도 그럽시다. 좀 예, 그럽시다. 나중에는 예, 이런 대접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후배 작가가 사회를 봐주는. 예. 네, 예, 여기 손 드신 뒤에 빨간 옷 입으신 여자분께 예.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만들어 보기 위해 조금씩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여자고요. 일단은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싶었던 이유가 그 김선우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시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과 또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문학,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이끌어서 오게 됐고요. 일단은 좋은 말씀들, 마음에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기보다 조언 혹은 꾸지람 같은 거 듣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전업 작가 같은 거에 대해서 앞서서 여쭈셨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가 되는 법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블로그에 뭐 일기나 잡담 같은 거를 끄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저 혼자만의 그런 자위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이런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이 안 써져서 어떻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년만 하면 뭐라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글을 쓰고 싶은데 이게 안 써져요. 그거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다랄지 뭐 억지로 뭐 한번 앉아서 매일매일 몇 시에 앉아보랄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김선우 선생님의 어떤 꾸지람 혹은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꾸지람을 받고 싶은 일단 되게 반가워요. 반갑고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정신없이 일상의 속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정신없는 일상의 속도 속에서 일에 종속되어서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나의 삶 자체를 창조하겠다,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그런 자세, 내 문장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를 개인들이 갖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그 독촉하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또 글 쓰는 자의 되게 욕망이기도 하고 그래요. 되게 반가운데 꾸지람, 그 하루에 한 문장을 나의 문장을 쓰겠다 라고 독하게 마음먹고 하루에 한 문장을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리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쓰고 싶은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걸 쓰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서 못 쓸 때도 있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말이 뭔지 알지 못해갖고 못 쓸 때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휴대 가능한데 비용 대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 책한 권. 한국에는 괜찮은 작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그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뭐 쿠키 하나 마시면 휙 날아가 버리는 만 원 정도면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김선우의 시집을 살 수가 있어요.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손아람의 책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책 한 권은 심지어 휴대도 안 편해서 가방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책 한 권을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문학 혹은 예술을 뭔가 자꾸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떨어진 어떤 좀 보통 사람들은 향유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이 가능한 좀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을 텐데 항상 가방 속에다 책 한 권을 상비하세요. 문학책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문학책이
그 자신의 감정의 그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나의 상태를 이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한 그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공감의 능력, 공감의 작동을 이빠이 해 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학이거든요. 이빠이란 말을 생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벼운 시집한 권 그리고 소설책 한 권 혹은 잘 쓴 에세이 한 권을 가방 속에 넣고 있다가 오늘 무조건 나의 문장 하나를 쓰겠다 많이도 말고 그냥 하나를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노트를 만든 다음에 나의 문장 하나가 100면을 딱 마주대하면 어렵잖아요. 공포스러워요. 그건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을 써온 사람이나 40년을 써온 사람이 다 마찬가지 똑같은 토로를 해요. 모든 작가들은 공포는 나에게 아니 백지는 나에게 공포다. 마찬가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글을 써오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그 공포감을 아무튼 넘어서야만 나의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한 문장을 쓴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어디서 끄집어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책을 빌려요. 책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의 한 문장을 뚫어져라 주셔요. 우리가 그 마음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일부러 명상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어떤 단어를 내 마음속에 띄워요. 그 단어로부터 그 파생되는 다른 단어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책을 통해서 책이 시각화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기 단어들을 한번 조립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그냥 문장 하나를 만들어봐. 문맥이 전혀 그 상관없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의 힘은 앞과 뒤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한 문장만 쓰겠다. 이 생각으로 당장 노트 한 권을 만들고 당연히 노트의 색깔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노트의 질감도 내가 항상 만지고 싶은 그런 종이 질감 이런 거 그렇게 그런 데에는 아주 고급지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늘 만지고 싶은 노트와 제일 만지고 싶은 필기구 가지고 하루에 한 문장을 그냥 쓰겠다. 안 떠오르면 하나 띄워놓고 책을 하나 딱 펼치고 마치 포춘 쿠키 딱 여는 것처럼 짠 열어놓고 아 지금 딱 떠오른 것이 12월 그럼 12월 엄마로부터 나에게서 파생된 단어들 조립해서 그냥 딱 한 문장 약속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타실 기차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뒤에 있는 네. 학생분께 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6년간 그래서 온 작가 지망생인데요. 시와 소설을 둘 다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제가 쓴 글을 주위에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시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시는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감정의 여과라고 해야 될까 감정의 느낌을 주는 그런 거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와 소설은 그 교훈과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100명의 작가가 있으면 100명의 시인이 있으면 전부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더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표현의 방식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시적인 재미를 느끼는 시인들이 있고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언어 자체의 유희성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시인도 있고 그러니 그건 정말로 쓰는 사람 맘대로거든요. 근데 워낙에 시라고 하는 장르가 그 독자하고 만나는 방식이 1 플러스 1은 2다로 만나지 않아요. 그쵸 알고 있잖아요. 시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그 강점이자 또 일반인들이 시를 향유할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성은 시의 언어는 1 플러스 1은 절대로 2가 아니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순간 그 시는 망해요.
1 플러스 1이 최소한 10이 되거나 100이 되거나 1000이 되거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어 혹은 행간이 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그래서 어렵다라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감정의 토로이기 때문에 어렵다. 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차원에서 아마 독자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쓰고 계신 분이 나는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좋아. 그리고 내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저 시인의 그 시인의 특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특장은 살리고 그리고 보완해야 하는 것들은 찾아야죠. 작가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저도 계속 찾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발화의 방식, 타고난 어떤 체질로부터 발현된 방식, 청년기에 이미 형성된 그 강력한 방식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잘 하지만 그것 이외에 내게 모자라는 것은 계속 찾아내고 연습하고 훈련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시인은 어느 순간 등단해서 시인 됐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쓰는 자들은 늙어서 그 사람이 죽고 우주에서 사라질 때까지 더 이상 책을 내지 않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발전해야만 시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자기 발화의 방식들을 외연을 넓히고 내적으로 깊이를 확보하고 계속 공부하고 읽고 쓰고 이것들을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예, 화이팅! 우리 시간 진짜 네, 없죠? 네, 네. 그럼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들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네, 21분. 짧게 뭐 그냥 인사를 뭐 인사도 네, 답변처럼 길게 인사. 하라는 이야기는 네,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21분이죠. 용산시 하나 읽고 끝낼까요? 너무 길까요? 예, 네, 예. 네. 괜찮을까요? 어려울까요? 예. 기차를 놓치시면은 밤새도록 여기서 뭔가를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네. 강원도에 사는지라 예. 저기 노동이라는 주제, 노동과 일과 문학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시간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고 삽니다. 일을 해야만 해요. 일을 한다는 것, 일하는 것, 노동의 고귀함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어떤 자긍심 같은 거예요. 그 백장 스님이 죽을 때까지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까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까미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저는 이 얘기가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사유할 때 굉장히 많은 그 키워드를 주는 것 같아요. 노동하지 않는 삶은 부패한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백장 스님의 이야기와 통해요.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생길 때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그 첩경이거니와 일하지 않고 먹는 그 개인에게도 절대 좋지를 않아요.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나를 스스로를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보살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그 쓸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유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는 일과 저임금 같은 데는 예리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만큼 일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것의 존귀함을 분명히 그의 스스로에게 각인하되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스스로의 존귀함을 각인시키되 일에 잡아먹혀서 내 삶의 향유의 시간마저도 뺏겨버리지 않도록 자기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매 순간마다 아마 그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삶의 확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문학이고 예술이고
제가 막 강조해드렸던 책 한 권을 옆에 지니고 사는 삶, 이 삶이 유지가 되면 일 노동에 그 질식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되게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숨구멍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자기 자신 옆에 딱 붙여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런 개인들의 삶이 건강한 거니까. 그런 건강한 개인들이 많아질 때 사회도 천천히겠지만 이제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나서 이것도 제가 또 사랑하는 사람 스코트 니어링 다들 잘 아시죠? 스코트 니어링이 했던 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 4시간 네 지적인 활동을 하는 4시간 네 친교를 위한 시간 4시간이면 완벽한 하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스코트 니어링이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깊이 저는 그 동감한 얘기인데 노동한다. 존귀함을 유지하는 품이 있는 노동이 가능한 시간이 그에게는 4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4시간 이외에 지적인 활동을 하는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적인 어떤 상상력의 경계들을 허물고 왜 사는가 혹은 저것은 무엇인가 저것의 이면에 뭐가 있나에 대해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의 어떤 그 작동기간 작동하는 시간 그것이 지적작용을 하는 4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시를 읽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친교의 시간 마을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이웃 사람 소위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 친교 나만 잘 살면 미안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나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연대의 감각 이것을 잃지 않게 소통의 어떤 자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 이런 삶이라면 저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몇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일에 지식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식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스스로의 품위를 스스로의 자유를 사랑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근사하게 실천하다가 죽을 것인가. 자, 이 과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찰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를 읽어도 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